다음은 어린 수환의 어머니 역할을 열어내 주신 이안나님. 안녕하세요.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영화 위해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이 시국에 큰 위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. 많이 성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조산동화의 주인공 스나이 이경훈 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조산동화에서 김수아 추경님 어린 시절 역할을 맡게 된 이경훈입니다. 우리 영화는 5월 가정의 날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우리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세요. 또 같이 촬영한 진구, 손자 누나, 동안이 형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사랑하세요. 감사합니다. 김수환 추경님에 대한 영화입니다. 그러나 김수환 추경님은 종교인이 아닙니다. 단순히 이 시대의 어른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었고 함께하고 싶은, 그러나 지금은 안 계십니다.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현재를 돌아보게 만드는 따뜻한 영화 저산 넘어, 이 코로나 속에서 개봉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은 형 동안 역할을 맡은 정상현입니다. 우선 수다지를 비롯해 모든 배우님들한테 고맙다고 전화하시고요. 모두 감사합니다. 선자 역의 이승기 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저산 너머에서 김수환 추경 어린 시절 첫사랑 선자 역의 맡은 이세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영화 찍으면서 모두들 고생 많이 하고 했으니까 모두들 영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저산 너머에서 김수환 추경님의 친구이자 조카인 진구 역을 맡은 김동화입니다. 저산 너머 보시고 힘내시고 저 친구도 사랑해주세요.